안녕하세요. 찬스라인 일기남 유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스스로는 성장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주변의 반응을 보면서 성장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음악을 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는데요.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전혀 안 듣던 장르도 듣게 되고 쓰게 되고 그런 점이 저를 성장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저는 대중음악이라는 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대중음악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듣기에 좋으면은 남들 귀에도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모두는 취향이란 게 굉장히 많고 다들 편식하는 경향도 저처럼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서 대중적인 음악이 되려면 생각보다 한정적인 음악들이라는 걸 느껴서 더 많이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사실 팀과제를 하던 초반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음악적 견해 차이, 취향 차이 진짜 가사로도 하고 싶은 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힘들고 지칠 때가 진짜 많았는데요. 결과물이 나오고 나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피아노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멜로디를 잘 쓰고 어떤 사람은 트랙을 잘 만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썼던 것보다 너무 완성도 높은 곡이 나오는 게 좋아서 팀과제가 이런 게 좋았구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.